자, 한 60개씩 쓰죠. 어, 60개는 안 되네. 50개. 41%라 너무 많이 쓰는 건 있긴 한데. 그래도 이왕 뽑는 거 새로운 게 나오면 더 좋죠. 드디어 40%. 그래도 50개. 저번에 50개 했을 때 50%였던 것 같은데. 80? 였던 것 같은데. 착각이겠죠, 뭐. 88%. 그래도 600개나 남았네요. 50개 또 가죠. 담배의 아저씨가 나왔습니다. 500개쯤 남았겠죠? 어허. 지금 몇 개쯤 남았지? 하나, 두 개.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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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열, 셋, 열, 넷, 열, 다, 열, 열, 스무, 하나, 스물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서른, 하나, 서른, 네 개. 여기, 안 센 것 같으니까 서른, 다섯 개. 서른, 일곱 개. 여덟, 아홉, 마흔 하나, 둘, 마흔 다섯 개, 마흔 여덟 개, 한 50개쯤 남았네요. 50번이나 더 해야 되는데. 일단 50개.
새로운 게 나왔습니다. 이제 49개 남았네. 14%. 48개. 50개씩 해서 이제 60개로 늘릴 거야. 개수가 좀 애매하게 남긴 할 텐데. 84보다는 90이 나니까. 새로운 거 나왔습니다. 그럼지만 47개쯤 안 뽑은 게 있다는 얘기니까 57개, 90%로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. 46개인가 그럼? 90%. 10%도 사실 무시 못하긴 하는데 30짜리까지는 90%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거의 끝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. 3번쯤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있던 거다. 90%를 그래도 도전해보자. 아 잠깐만 보자. 지금 100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 뽑기를 한번 해보죠. 오, 하나 뽑기. 위력이 이렇게 좋습니다. 50개만 할게요. 50번씩 2번. 오. 이제 남은 게 30%인가요?
안방 3개쯤 남았나? 2개? 아, 있는 게 드디어 나왔네요. 자, 조개팬은 일단 여기서 끝내고 네모란 게 지금 안 나왔어요. 돼지 잡아서 나온 거랑 그냥 나온 게 다 세모라서 필요한 건 뭐가 없네요. 돈 쓰기 아까우니까 여관 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습니다. 50루피 녹색 안 줄 때도 있나? 빵 사먹는 것보다 확률은 좋은데? 또 있는 거네? 선물도 준다고 하니 100%네요. 3개 있으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한 33% 정도의 확률로 세모만 나오고 있습니다. 좀 뭐 억새도 하나 나오긴 했는데 200루피는 파란색이 나올 것 같아서 자리만 계속 먹고 있고요. 아, 또 세모야? 왜 이렇게 세모 없는 것만 주지? 또 세모면은 짜증날 테니 그냥 바로 또 쉬러 가자. 저것도 네모난 모양 두 개 있어야 되거든요. 저기 하늘 쪽에 하나, 그 다음에 아까 팅클 하나 아닌가? 하나 있었나? 그냥 돈 다 쓰면은 뭐 확실해지겠죠. 60루피짜리 빵을 먹어도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자, 한 세 번 더 잘 수 있네요. 일단은 지금 옥상에서 링크만 기다릴 텐데 링크는 놀고 있습니다.
일어나니 세 번만 더 자죠. 근데 딱 열었을 때 세모만 잔뜩 있으면, 아니지 네모짜리가 없으면 생각하기도 싫네요. 한번만 더 하고 아이고 잘못 눌렀네. 50루피 600루피를 써서 잤는데 네모가 하나 나왔습니다. 세상에나. 하늘 쪽을 먼저 하는 게 나으려나? 근데 고론한테 사는 것보다 촬영은 3개 다 사서 처음부터 돌려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. 그럴 바엔 그냥 자는 게 낫죠. 빵은 또 너무 안 나올 확률이 많아서. 어? 여기 아닌가? 다 맞췄었나? 설마 남아있네요. 무덤에 뭐가 하나 새겼는데 빨간색 조각일 것 같은 느낌. 아 깰 수 있구나 참. 하늘에도 뭐 생겼던 것 같은데 착각인 것 같네요. 일단 돌아왔고요. 진노에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. 검술 몇 개지? 마지막이 비어 있죠? 여기 맞나? 사다리를 하나 내려놨던 것 같은데 아닌가. 기억이 가물가물.
이쪽 오는 저 생겨 있죠. 마지막 기술 제대로 안 읽었는데 뭐 되겠죠 뭐. 유령도 귀신식 조작술을 쓰시네요. 없습니까? 일단 이쪽으로 와서 건너가야 되니까 좀 기다려줘. 자, 가고 있습니다. 멀죠? 이쪽이 아닌가? 여기까지 왜 왔지? 딴 데 갈 수 있는 데가 있나? 아, 저쪽 부분 갔던 것 같은데. 아니라 그냥 내려가는 건가요? 아, 여기구나. 올라가 보죠. 뭐 소라페? 아, 빨간색. 또 빨간색이네요. 쓰지도 않는데. 이런 도움이 안 되는 몬스터 같은 이러고. 자, 저기도 이미 갔던 데니까 저 위는 뭐 없을 것 같고. 아, 못 올라가네요. 아, 황금뱀이 있네. 불가능하네. 뱀을 좀 딴 데로 유인해 놔야. 올라왔습니다. 반동이 너무 심하네. 어차피 루피겠지만.
저기였나요? 아, 같은데 또 왔네. 여기 갔던 데고. 보물상자 하나 더 있을텐데 거기 가려고 왔습니다. 보물상자 저번에 뽑았나? 귀찮은 거미들. 빨간색이네. 빨간색 개수가. 아, 여기 시야 이제 올라가나 보네요. 커져서 저번에 연결해놓은 통로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 좀 수상하니까 파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. 잠깐만. 네모난거 하나 생겼네요. 지금 잠깐 내려온게 저기 중간쯤에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.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긴데 어디서 내려오는거나. 시작점이 어디지? 여기네요. 줄기가 좀 신경쓰이긴 했었는데 전에도 왜 있나 했었거든요. 여기 때문에 있었네요. 어? 던전이었어? 녀석들은 부메랑으로도 죽을 텐데 너무 멀네요. 자, 점프로 못 오게 여기 라인도 있어서. 3개. 아이고. 하긴 점프할 수 있는데 뭐하러 누구 하고 있지? 자, 이제 제크와 콩나물을 한 번 더 찍고 서쪽 다리였나? 그쪽에 있는 줄기도 한 번 타주고 하면 될 것 같네요.
저번에 고무상자 먹은 것 같고. 아직도 조각 맞추기야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긴 한데 다 찾긴 좀 무리인 것 같아요. 뭐 들었길래. 화살통 화살 70개가 최고치로 바뀌었네요. 빛의 화살 하긴 왜 이러고 내려가고 있지?